보는 순간 알았어. 그 언니가 그 이상형인 거. 사람 얼굴 왜 그렇게 뚫어져라 봐? 아, 너무 예쁘셔서. 저는 도민지예요. 도윤이한테 이렇게 귀여운 친구가 있는 줄 몰랐네요. 나도 몰랐는데? 귀여운 친구? 어디야? 여기 있잖아. 에? 저요? 아, 제가 또 어디 가서 예뻐. 한 귀여워합니다. 어디 가서 귀엽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. 아, 그랬잖아. 소리 나 먹어. 짠. 언니가 남아주세요. 천천히 마셔. 센스 좋았어? 네가 센스가 늘었어. 괜찮지? 많이 먹어. 늘었다. 많이 먹어. 나는 처음이라니까. 센스 누네. 4, 5년? 4. 진짜 맛있잖아. 그 정도면 이제 그만 만난 거지. 일단 5년이 5년. 네가 그랬었잖아. 빈틈없이 똑부러진 사람이 이상형이라고. 누나 진짜 잘 놀랐어요. 저 깜짝 놀랐어요. 박도윤이 술자리에 두고 데려온 거 처음이에요. 제가 쫄랐어요. 같이 놀고 싶다고. 막상 보니까 별거 없죠. 집 가고 싶으면 언제든 말해. 아닌데? 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갈 각오로 왔는데. 누나 보학번인데 이제 체력관리 해줘. 저기요, 너랑 나랑 몇 개월 차이 안 나거든? 그럼 나도 말 놓을까? 몇 개월 차이 안 나면? 박도윤! 여기서 지금 방역 나오나요? 이거 애가 예의가 없어. 어! 방금 소리 되게 컸는데요. 누나 손 괜찮아요?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너무 아파요. 내가 맞아. 괜찮아. 엄살 좀 가지 마. 아! 보다는 수은아 훨씬 중요하지. 아프. 때려. 진짜. 안 때릴 거야. 너랑 그 언니 잘 어울리더라. 우리 컨디션 사이가. 그런 거야? 진짜 이거 어떡하냐. 술 먹었다. 잘 먹었죠. 좋아. 우리 잠깐 나갔다 올게. 나갔다 올게. 다녀와. 나 올 때 메로나. 오케이. 먹어요? 먹어요? 그리고 무엇보다 네 마음이 눈에 들어왔어. 야, 그만 좀 들어갈까? 뭔 소리야? 몇 개 이제 갔는데. 아, 추워져야지. 와, 추워 죽겠는데. 빈티 초코 아이스크림. 어이. 불어오는 바람에 또 흔들릴 거라면 바람이었다면. 좀 멋있다. 이제 알았냐? 오늘이 아닌데 내가 필요는 왜 베리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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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리
꽃에 왔다. 야, 야, 내 거 왜 이러나? 내가 널 좋아하는 것처럼 넌 그 언니를 좋아하는구나. 야, 여기 네 치약? 치약 아니거든. 그거 어딨냐고.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. 이렇게 울고 싶은 걸 보면 내가 널 많이 좋아하긴 했나 봐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야. 도민씨 너 울어? 티 났냐? 슬픈 거 봐서 그래. 슬픈 거 피자 먹자. 우리 집으로 와. 누구누구 있는데? 김유진은 약속 있다고 나갔고 박도현이랑 나랑 둘. 아 그래? 나 오늘따라 나가기가 귀찮네. 이번엔 패스. 오케이. 그래서 당분간 널 최대한 피해보기로 했어. 근데 다른 일에 집중하니까 마음 정리가 잘 되더라? 혹시 미컴과 대표 도민주 씨 맞으세요? 안녕하세요. 네, 맞습니다.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? 안녕하세요. 저는 미컴과 21학번 안진우라고 하는데요. 안진우? 그때 마침 또 할 일이 생긴 거야. 잘 됐다 싶었지. 일단 과장 먼저 받으시고요. 이건 미컴과 관련 자료집. 이건 전반적인 캠퍼스 생활 가이드. 2학번 실습 OT 준비할 때 만들었던 거예요. 감사해요. 어제 카톡으로 보내주신 파일이랑 똑같은 거죠? 네. 실물로도 갖고 있으면 편하실 거예요. 파일 봤는데 엄청나던데요? 만드느라 진짜 고생했겠다. 네. 그땐 진짜. 아니 뭘 알아야 후배들한테 뭐라도 알려주잖아요. 근데 저희도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. 내가 왜 이런 것까지 알았을지. 죄송해요. 쓸데없는 얘기해서. 원래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친해지는 거잖아요. 대단하다. 맨날 너랑 애들이랑 넷이서만 붙어 다녔는데 이번 기회에 다른 사람이랑 친해져도 좋을 것 같았어. 저기 말 놓으셔도 돼요. 재수하신 거 맞죠?
나만 놓긴 좀 그런데 같이 말 편하게 할까? 그럴까? 근데 나 재수한 건 어떻게 알았어? 오빠 2, 1학번 사이에 유명해요. 아니, 유명해. 재수하고 입학하자마자 군대 간 동기 있다고. 다들 이름은 아는데 얼굴 본 적이 없어서 유니콘이라고 했거든. 이제 자주 볼 거니까 유니콘은 못 되겠네. 같이 밥이라도 먹을래? 아직 안 끝났는데? 같이 캠퍼스 투어 해야지. 소울이 괜찮은데? 우리 벤치가 진짜 그 맛집이거든. 학교가 넓어서 찾기 힘들지. 아, 알려준다 해놓고 나도 같이 헤매고 있네. 아, 많이 가봤는데 이쪽 길로 가는 건 그건... 이렇게 어렵게 찾으면 이제 절대 안 잊어버리겠다. 여기 맞는데 아닌가? 왜 이렇게 안 보이지? 솔직히 말하면 안 해도 될 일을 굳이 열심히 하는 싶긴 해. 와, 나 괜히 나온 거였어? 근데 난 그런 사람이 멋있더라.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건 오랜만이라 내가 너를 꽤 잘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. 인지야. 인지야. 어? 벤치는 다음에 갈까, 우리? 아, 그럴까? 미안, 내가 너무 헤맸지. 다음에 제대로 알아올게. 미안하긴. 그럼 나 먼저 가볼게, 오빠. 다음에 봐. 미안해, 진짜로. 나 지금 무겁죠? 내가 들어줄게. 미안. 제가 뭐 먹을지 생각해 봤어요? 아직은 다 정리가 안 됐나 봐. 저 오늘 에어팟 분식물 나온 거 있나요? 초록색 케이스요. 여기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도민주? 집엔 잘 들어갔지? 집엔 잘 들어갔지. 해장은 잘했고? 해장. 그래, 다 먹어 말고요. 이래 나는 해장 잘해요. 아, 안 먹어.
아, 여우네 여우. 걔가 잘못했네. 아, 아이, 소연이. 박은이. 왜 잘못했어? 소연아. 박들은 아니면 잡아도 되는 거야? 미안하면 밥 사줘. 그 미안. 어젠 내가 너무 취해서. 아니야, 재밌었어. 조금 진상이긴 했지만. 취하면 솔직해지는 편이야? 아마도? 그럼 봐줄게. 기분 좋았거든, 어제 한 번. 무슨 말? 나보고 더 잘생겼다고 한 말. 아, 별 말을 다 했네, 진짜. 나도 내 비밀 알려줄까? 뭔데? 나 입학하자마자 군대 간 거. 사실 코시국 때문만은 아니야. 그럼? 고1 때부터 좋아하던 여자애한테 차여서. 지금은 좀 괜찮아? 그럼. 좋겠다. 이렇게 할까? 넌 나한테 캠퍼스 생활 알려주고, 난 너한테 짝사랑 끝내는 법 알려주고. 근데 박도윤, 나 이번엔 진짜 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.